안녕하세요. 저쪽도 레이첼입니다.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좀 전에 그 달러스토어에 가서 이것저것 샀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요. 오케이. 일단 이 컨테이너를 샀고요.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여기다 스토리지 할 수 있게. 그 다음에 이 꼬치가 원래 하나에 99전인데 1불이죠.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4개의 1불인 거예요. 4개의 1불. 그래서 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개, 원래는 8불인데 2불에 산 거죠. 이거 제가 뭐 꽂히는 걸 잘해가지고 제가 심으려는 게 아니고요.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주려고요.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.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기 담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연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은 그 연필에 뒤에 그 지우개가 다 닳아져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샀어요. 이게 연필 뒤에 꽂는 지우개거든요. 이거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주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시죠? 이거 플러스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습관이 아직도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잇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. 물론 뭐 소금물로 가글도 자주 해야 되고 누가 그러는데 감기가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칫솔을 항상 소금물 담궈 놓으래요. 그걸로 이제 왜냐면 이게 그 밖에 드러나 있으면은 균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균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는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아직도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소금물에 칫솔을 담궈두는 거. 그래서 이걸로 플러스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그 달러스토어에서는 카드를 되게 싸게 팔거든요. 그래서 카드를 4장을 샀습니다. 4장을 샀는데 한 장에 1불이 아니고 두 장에 1불이거든요. 이제 이스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겠지만 이뻐가지고 4장을 골랐습니다. 뭐 두 장에 1불이면 50센트 싼 거죠. 그리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진도 나가면 항상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. 그래서 스티커는 항상 필요해요.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그 크리스천 혹은 캐톨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 집, 두 집, 세 집 정도인가? 나머지는 다 힌두교를 믿고 집안에 이렇게 뭐 제단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
솔직히 저는 그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주 in the name of Jesus 혹시라도 다른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항상 제 자신을 프로텍트하고 그렇다고 그들한테 전도를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그들은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씩은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겠죠. 그런데 이제 그 달러스도에 가니까 스티커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른 거를 골랐다가 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적인 그 스티커가 많이 있는 거예요. 하나도 아니고 막 다섯 개나 샀거든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크리스천적인 거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저 이걸 잘 사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이런 샵 펜슬을 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거 심 다 떨어지면 버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사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샀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제 가방에서 돌아다니는 뭐 립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 샘플도 담으려고 이거를 샀습니다. 1불이고요. 제가 기침을 하기 때문에 커프드랍을 아무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레몬 커프드랍인데 있거든요.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곧 저희 교회 목사님 생일이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좀 의미 깊고 성의가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 목사님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 해서. 한 번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려봐야죠.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목사님 모습에 가깝게 그려가지고 이 프레임에 넣으려고요. 1불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글이 마음에 들어서 Follow your dreams. 저도 follow my dream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가 생기면 여기다 적으려고 샀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트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찍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켜고 찍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대충 아웃라인을 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훨씬 덜 버벅거리고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김세혜 작가님 저도 그러고 그러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좋겠죠. 이러고 얘기하는 것보다. 그래서 저도 좀 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냥 뭐 그냥 평소대로 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 오늘은요 아침에 런치 번치를 갔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웃는 상이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일주일 아프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더 새롭고 좋다 건강한 게 좋다 아프지 않은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
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되네요. 그래서 상황이야 뭐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침을 덜 하고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게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하고 기쁩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레슨하러 가겠습니다. Talk to you later.